이 영상 조회수 만회 이상 나오면 생얼 공개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조금만 더. 곧 나와요. 엄청 작아요. 야 잠깐만.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. 예 민지야! 민지야 잠깐 와봐. 설고냐 죽게 설고냐! 와! 와 설고냐 아기다! 설고냐 못 참겠다! 배우끼리 생겼네 키키키키야. 무슨 소리예요? 저 인기 많거든요? 자 여러분들 오늘은 설고냐 먹방을 해볼 거예요. 설고냐가 이렇게 뜯어서 이 향긋한 냄새 엄마가 좀 영장 맞았어요. 이거 하루에 한 개씩 안 먹어주면은 하여튼 안 돼요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.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제가 틱톡 찍어야 되거든요. 제가 틱톡에서 입술계 운영 중인데 또 한 번만 찍고 갈게요. 아 잼비지 이거 찍는다고. 인중에 수염 난 입술계. 틱톡 하면 더 찍고 갈게요. 이만 내가 짱 먹었으면 좋겠다. 관리자님 잘생겼어요. 추천. 민지야 그 프롱이 티셔츠는 누가 사준 거야? 대체 어디서 난 거야? 이거 주둥이 오빠가 구해줬어요.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둥이 오빠 매니저님 오셨는데 오빠가 구해줬어요.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? 열어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이거 이렇게 아니 이거 물면 열리면서 먹던데? 틱톡에서는 끝에 물어야 돼? 그날 인류는 전멸했다. 왜 이게? 며칠 후 먹방이나 할까? 먹방 할 만한 거 있니 요즘? 아 안 그래도 이거 추가 분량 찍어야 되는데 이거 여잼민이 했던 거 개미냐고요? 이거 조금 더 추가 분량 찍어갖고 팬이 맡기려고 따로 분량이 애매해갖고서는 안녕하세요 2학년 2반 민지예요. 저는 주둥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저는 다이브예요. 아이브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장원영 언니고 저는 커서 아이돌이 될 거예요. 진짜 초등학교 때 같다고? 내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긴 그거였다니까.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세요! 뭐? 여자가 힘이 약하다고? 친구들이 저 정도면 예쁜 편이라 그러는데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? 저 얼평 좀 해주세요. 친구들이 저보고 장원영 닮았다는데 진짠가요? 이런 거 꼭 올라온다고. 리세 드레버도 화나 죽겠다고. 안녕하세요. 저 유튜브 접습니다. 여러분들이 못생겼다고 악플을 많이 달아서 상처받아서 유튜브 접습니다. 하지만 이 영상 좋아요가 6,000개 이상 받게 되면 엄마가 구독자 만 명이 안 넘으면 차분해요. 아 여잼트 계속 생각나네. 아니 이게 틱톡 여잼트만 생각나갖고서는 틱톡 여잼 중에 그런 게 있어요. 자꾸 아이돌끼리 싸움 붙임 이 새끼들 그냥 씨발. 그냥 멀쩡이지 좋아하는 아이를 좋아하면 되는데 자꾸 그냥 와갖고서는 저는 다이브인데 장원영이랑 유진스 혜린 중에 누가 더 이쁘나요? 이러고 갑자기 이제 장원영 유진스 혜린 이렇게 붕빵 붕빵 바닥에 붙여놓고 뭔지 알지 틱톡 감성.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영상 죄송합니다 저는 유진스 혜린님을 비하하는 의도가 없었습니다. 틱톡에 존나 많이 보여 진짜. 그만해! 하영아 그만해. 나 진짜 초딩 때 빨간 안경 쓰고 힘 세다고 나대고 다니고 애기 유튜버 했었다가 저격 올라와서 성함은 썼었다고. 이게 계속 떠오른다 하다 보니까 남자친구 생기는 음원 이으면 공유하면은 남자친구 생깁니다. 좋아하는 애가 3일 내로 고백합니다. 한 번만 믿어보세요. 시험 잘 보는 음원 이 음원으로 영상 공유해서 올리면 시험 잘 봅니다. 저도 안 믿었는데 이 음원 공유하고 이번에 한 문제 틀림. 재밌으시네. 이 영상 조회수 만회 이상 나오면 생얼 공개하겠습니다.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조금만 더. 곧 나와요. 나 이 정도면 추가 분량 나오지 않았을까? 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 조회수가 잘 나오면은 주둥이 오빠 방송 다시 돌아올게요. 아 그리고 제 틱톡 팔로우 해주세요. 제 틱톡 닉네임 이름은 장원영 크로미 진심녀예요. 틱톡 팔로우 해주세요. 족발 해드릴게요. 저랑 틱톡 마팔로우 할 사람. 아, 틱톡에 장원영 크롬이 진심녀 있는 거 아니야? 검색해봐야겠다. 아직 있을 것 같은데? 아 다행히 없네요.